안녕하세요. 소울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은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는 이니스프리에서 구매한 제품과 다른 제품들을 섞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니스프리 당기기 때문에 마스크팩을 해준 다음에 촉촉하게 해준 상태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여기 다 수분 장난 아니다. 오, 막 떨어지네. 올려주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있다가 다시 올게요. 이거 붙이는 동안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좋아요. 오늘 사용할 제품들이에요. 네,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걸 오프해 볼게요. 손톱 짧아서 다행이다. 아, 깜놀했네. 패드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저작은 필링 패드여가지고 불필요한 각질과 피지를 제거하고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토너 패드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이제 국물이 떨어지는데 아까 제주 당근 팩보다는 덜 떨어져요. 일단 정리 한번 하고요. 이렇게 올려놔도 되거든요. 다크서클이 조금 심한 데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되고 중지에다가 양쪽 껴가지고 되게 촉촉한 타입이에요. 혈색이 밝아졌죠. 민감한 피부에 맞는 진정 보습, 고보습 크림입니다.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헤라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피부가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듯한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샤넬 제품 오랜만에 제가 써볼 건데요. 이건 흔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쉐키 쉐키 손등에다가 짜주시고 손가락으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얘는 정말 피부가 화사해져가지고 승무원들이 많이 사용해요. 눈두덩이도 되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조금 눈 감고 같이 해주시고요. 뒤에 여기는 이제 제가 메이크업샵에서 일을 했을 때 6개월밖에 안 했거든요. 제 샵은. 근데 이제 지금은 출장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팔아도 안 팔리고 해서 그냥 집으로 모셔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뷰티 영상 찍을 때 하려고 했는데 항상 저 자리에서 했었는데 너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 자연광이 최고예요. 자연광에서 메이크업 하세요, 여러분. 최고. 조금 화사해졌죠? 부르주아 제품. 이랑 이거 조금 오래됐는데 집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컨실러를 옆에다 같이 짜놓는 거예요. 킬커버 제품이시고요.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조금 가려줍니다. 손가락에 남은 거 여기다 묻혀주시고 살짝 어두운 거 사용해주시면 좋으시고요. 기미 잡티 있으신 분 여기까지 전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은 손가락 메이크업이니까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여기 얼굴이 동그랗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중심부에서 점점점점 퍼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외곽에는 거의 안 묻게. 너무 많은 양 해주시면은 안 좋으시니까 적당히 해주시고요. 빵빵 두드려주는 거예요. 외곽 부분에 거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점점점점 올라가 줄 거예요. 그 자리 그대로 흡수를 시켜줍니다. 아래에서 위로 차곡차곡 쌓아주는 느낌으로 이쪽에 한 거고요. 되게 자연스럽죠? 그러면은 화사해졌죠. 제가 이니스프리에서 산 제품이신데 뽀얀 살결 마이 아이섀도우의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아이 프라이머. 팩트 타입의 아이섀도우를 올려준다면 섀도우가 굉장히 오래
롱타임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지금 새 거예요. 오, 영롱하다. 지금 처음 써볼게요. 눈두덩이에다가 가로 그 위에 반원 올려주시고 조금만 네이밍 배쉬풀이라고 해서 이제 홍조끼가 있으시거나 조금 메이크업 연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거 사용하시면 좋으세요. 잘 붙여주셔서 정말 묻은 듯 안 묻은 듯한 게 묻은 거예요. 거울 아래로 보시고 가로로 살짝 이 크림 섀도우 그러니까 아이프라이머 위에다가 살살 얹어준다라는 형식으로 해주시면 좋으세요. 눈 밑에도 살짝 이때는 거울을 위로 보시면 좋거든요. 살짝 한 듯 안 한 듯 블러쉬 안 하면은 서운하고 하면은 하니까 제가 제품을 자연스러운 걸 추천을 해드리는 거고요. 거울을 정면을 딱 보세요. 여기 눈동자에서 일자로 쭉 내려오시고 코끝에서 가로 갔을 때 여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톡톡톡톡 해주셔서 살짝 밖으로 빼셔도 돼요. 아니면은 앞뒷동자 있으신데 이쪽 뒤쪽에서 살짝 감싸서 여기 앞동자까지 내려오는 거 살살 이렇게 감싸도 돼요. 두 가지를 섞어서 했네요. 뷰러를 이제 살짝 잡아볼 건데요. 아래 보시고 바짝 올리기 위해서 불고대 하면 좋거든요. 뜨거운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느낌이지. 이렇게 하면은 바짝 올라가요. 뒤쪽에서도 거뭇거뭇 묻었을 때 손가락을 톡톡하면 되시고요. 전체적으로 막 다 눈을 끝내고 입 끝내고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 조화를 보면서 메이크업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진짜 데일리용으로 강추하는 제품이시고 안에다가 발라서 맘맘맘 해주시고 살짝 펴주세요. 한 번 더 발라도 되겠다. 안쪽에 발라서 펴주기. 이 색깔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눈썹이 이제 조금 연하다는 게 보이잖아요. 이니스프리 제품이시고 발림성도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끝에는 브러쉬, 여기는 오토타일 펜슬이에요. 안을 메워주시면 좋으세요. 눈썹 진하신 분들이 에보니 펜슬 하시면 더 짱구 되실 확률이 높아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 브라운 색깔을 사용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눈썹 앞쪽은 위쪽으로 자랐고요. 뒤쪽으로 자랐고 아래 사선으로 내려줘요. 에보니 펜슬을 잡아볼게요. 틀을 또 만들어주는데요. 너무 앞머리가 진해버리면 인상 사나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하지 않게. 아래쪽을 잡아주면 조금 더 인상을 또렷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가 에보니 펜슬이랑 일반 아이브로우 펜슬로 두 가지로 했고요. 이따 앞에는 투명 마스카라로 조금 더 올려볼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이브로우만 한 느낌인데 약간 조금 비어 보이잖아요. 조금 여기는 좀 채어 보이고. 그래서 에보니 펜슬을 하면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를 살짝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눈 끝에만 해줄 거고요.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언더는 살짝 뒤쪽만 삼각형으로 윗부분과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손등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사용하세요. 살살살 묻혀서. 연예인들 보면 앞에 다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불고대도 살짝 하시면 되거든요. 아이라인은 밀키드레스 제품이시고요. 끝에부터 갈 거고요. 살짝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속눈썹 사이사이에도 채워주시고
이쪽이 한쪽이고요. 이쪽이 안 한쪽이에요. 이렇게만 가셔도 돼요. 근데 요건 이제 조금 더 뚜렷해 보이죠? 제품 이렇게 굳을 때는 이렇게 눌러요. 90도 각도 꺾인 거 보이죠? 결을 정리해요. 그래서 바로 대입. 오늘은 진짜 가볍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으시고요. 저는 이제 헤어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되게 가볍게 하고 나가기에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거지 잘하는 거 같진 않고 그냥 계속 배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춤형으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